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CM송은 어떤 것인가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브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CM 우린 진짜 추억이 많죠. 지금은 그렇게까지 막 그 CM을 열심히 예전처럼 가사랑 브랜드 이름을 넣어갖고 만드는 거를 많이 하진 않지만 맞아요. 예전에는 그런 게 너무 많았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그런 매스미디어가 지배를 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TV 광고를 계속해서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익숙해지는 광고들이 정말 많았는데 뭐 우리 아까 흥얼거렸던 롯데껌 맞아요. 주시 후레쉬 프레쉬 민트 스피아 민트 이거죠? 맞아. 세 개. 주시 후레쉬 스피아 민트가 먼저 아닌가? 스피아 민트가 먼저인가? 스피아 민트 해봐 불러봐. 주시 후레쉬 스피아 민트 몰라. 주시 후레쉬 주시 후레쉬 뭐가 먼저야? 껌이라면 역시 롯데껌. 나 갑자기 주시 후레쉬 이건가? 보자 여기 있다. 아 맵시 있고 치클처럼 한기롭게 웃어요. 주시 후레쉬 아 프레시 민트가 먼저구나. 스피어 민트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와 껌이라면 역시 롯데꺼. 와 이거 진짜 좋다. 주시 후레쉬 후레쉬 민트 스피어 민트 맞네. 그리고 저도 그거 후레쉬 민트네. 켄터키 후랑크 쫀쫀해요 빠밤. 이것도 뭐 그리고 저는 썬열료 되게 좋아했거든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조강지처가 좋더라 썬열료가 좋더라 친구는 오랜 친구 중마거우 국민연료 썬열료. 나 이거 되게 좋아했거든. 왜 좋아했지? 썬열료 엄청 좋아했고 와. 그리고 그거 있잖아 찬바람이 싸늘하게 찬바람이 싸늘하게 네 맞아 뚜밤을 스치면 따스한 삼리포빵 맞아 그리우 삼리포빵 뭐 이거 맞아 거기다 뭐 스크류바 아. 어 그리고 양파링 양파링 빼꼬였네 그 뭐였더라 삐삐꼬였네 됐습니다 쓸게 맞아 어, 정말 참 추억의 80, 90년대네요 아 재밌습니다 아. 어, 왜 오늘 이런 얘기 왜 했느냐 오늘은 앤틱 바닛이기 때문이에요 랠릭이 되어 있죠 네 기타도 리뷰어도 다 랠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D님이 가장 랠릭이 되어 있어요 아까 치클처럼 네. 아 치클처럼 와,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처음 알았어요 껌의 원료라고 하더라고 어, 아까 치클처럼 그 주시 후레쉬 처음에 나왔던 맞아요 뭐였죠 멘트가? 멕시코 치클처럼 부드럽게 말해요 아, 야 이건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이스트만의 랠리 많이 됐네 아 랠리 많이 됐다 네 오늘 이스트만의 E22SS VSB 모델입니다 이거는 E22의 슬로프 숄더의 안틱 바니쉬의 선버스트 네 가격은 2,538,000원으로 지난 시간과 동일합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3.5cm 무게는 1.77kg 두께는 114mm 구프레 뒤뜰레는 76mm입니다 슬로프 숄더 드레드너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솔리드 에디론닥 스프루스타 솔리드 월러츠 쿠판 그리고 안틱 바니쉬 어, 지금 피니쉬로 들어가 있는데 넥쪽이 뒤쪽이 상당히 아주 인상 깊게 까여 있네요. 여기. 네, 그리고 이 솔리드 월럿의 월럿 무늬가 이쪽이 아주 뭐 상당히 화려합니다. 네, 여기도 지금 들어가 있죠. 네, 여기. 좋아요. 네 개는 마호가니의 트레디셔널 이븐 C쉐입 넥이 사용이 되어 있고요. 오픈기어 핑웰 V93N 오픈기어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슬로티드였고 이번 시간에는 일반적인 헤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너트는 본넛에 43mm, 지판은 에보니, 지판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20 제스카 FW43080 프렛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역시 에보니고요.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일단 이는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봐야겠죠. 네. 괜찮죠? 피지컬이 굉장히 좋네요. 일단 드레드넛이기 때문에 스트럼 자세가 좋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렐릭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이제 빈티지 하든 어쨌든 간에 드레드넛이기 때문에 네. 네. 사운드 자체가 좋아요. 피지컬이 중저역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어요. 네. 아, 힘 좋아요. 힘 진짜 좋아요.
저는 뭐가 연상이 되냐면은 길드. 길드의 그 베이스 느낌이 좀 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나고. 네, 좋습니다. 좋아요. 뭐 이 뭐 요런 거 들어봤고 또 좀 딴 거 들어볼까요? 네. 뭐 이런 거 정말 피지컬로 하는 거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죠? 드레드 넛인데 솔로 플레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럼 바로 핑거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낱개로 치는 거 한번 해볼까요? 그렇죠, 베이스가 마태 깁에 이어 이제 길까지 나왔어요. 예, 길리스트 마. 맞아, 그런 느낌 좀 나죠. 그래서 저 요거 딱 좀 치는데 무슨 생각 들었냐면은 저 처음에 그 고정 형한테 받았던 기타, 처음 쳤던 기타, 그 기타 좀 생각나요. 옛날 느낌 확 나요. 완전 다 열려 있었어. 그런 느낌 좀 들었어요. 이런 거 잡는 거. 그런 감성 좋습니다. 든든한 피지컬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들려드릴 건가요? 네, 이건 새벽 산책 들려드릴. 새벽 산책. 네, 알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아주 든든한 피지컬로 떠나는 새벽 산책 잘 듣고 왔고요. 명호 쇼터버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옛날 감성이 확 떠오르고 그리고 렐릭이라는 것에 딱 맞춰져 있는 그런 기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자를 꼬시려고 기타를 배웠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대부분 기타를 시작하는 이유가 거의 거기에 수렴한다고 봐야죠. 그쵸. 네. 그 결심을 한 게 20몇 년 전이니까 거의 맞지 않을까. 네, 거의 30몇 년 전.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되게 그게 뭐랄까 없어 보이지만 가장 순수한 저는 결정타라고 생각해요. 순수한 동기부여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음악은 사람 꼬시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어떤 이제 처음에 그런 순수한 동기로 시작해갖고 나중에 점차 악기의 순수한 매력에 빠지게 되는 거지. 네, 맞아요. 시작은 뭔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고 내가 멋있게 하고 싶고 그런 게 되게 크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엔티가 가지고 한번 딱 쳐주고. 아 그런 느낌. 그렇지. 그렇죠.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려고 엔티 하는 거지. 딱 치고 한 곡 딱 듣고 나는 다 딴 데서. 맞아. 나 혼자 기타 치고 있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좋아하는 여자애 앞에서 연주 한번 해주고 이럴 때. 맞아요. 그런 게 참 뭐랄까 순수했던 감정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저는 피지컬이 돋보이는 길스트만 이렇게 드릴게요. 길스트만. 네.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원씨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7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은 74. 지난 시간엔 7475였는데 이번 시간엔 7574네요. 네. 평균은 74점으로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안틱 바니쉬 모델까지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모델들, 리스트만 남은 모델들 또 모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조합이었어요. 네. 부쉐에서 시작해서 깁슨 갔다가 이스트만으로 오는 뭔가 되게 엄청 지역적인 특성을 되게 크게 아우르는 그런 기타 여행을 한 것 같은데. 그리고 기타들이 다 자기의 특성들이 딱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뭐랄까 진짜 여행하는 느낌을 맞아요. 달려왔어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부쉐부터 시작해서 이제 브루트만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브루주아도 하고 네, 그리고 이번 시간에 또 거기에다 깁슨까지 딱 껴있으니까 뭐 잔치 열린 느낌입니다. 네. 네, 아주 재밌는 리뷰 잘 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기어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